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벤제마가 떠났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물론 호셀루가 영입됐지만 호셀루가 주전 자리를 차지하기에는 약간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은바페가 영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시즌을 치러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첼로티 감독이 프리시즌을 치르면서 벨링엄을 제로톱으로 기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벨링엄이 최전방에 배치가 되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좌우에 배치되면서 벨링엄이 마치 벤제마처럼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고요. 이때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비어있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플레이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마치 피르미노 살라 마네 과거 리버풀의 3톱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경기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벨링엄이 내려와서 하는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지만 벨링엄의 강점은 내려와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벨링엄의 운동 능력을 살려서 전방위적으로 계속 침투에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괴롭히고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기만 하면 벨링엄의 운동 능력을 공격 라인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프리시즌을 거치면서 어떻게 변화를 하냐면 벨링엄을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두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최전방 투톱으로 기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안첼로티 감독이 AC밀란 시절에도 잘 사용했었던 다이아몬드 442 전형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요 3명의 선수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은데 애초에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측면 공격수 자원이기도 하고 최전방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 선수들이 수비수의 몸싸움을 등지고 버텨주는 이러한 플레이의 강점인 선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최전방 투톱이지만 좌우 측면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줄 때도 많죠. 그러면 그때 수비가 오히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따라 나가면 그 순간 벨링엄이 자신의 운동 능력을 살려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벤제마가 내려오고 비니시우스가 마무리한다 혹은 비니시우스가 수비를 끌어내고 중앙에 있었던 벤제마가 마무리를 하는 이러한 형태였다면 이번 시즌에는 벨링엄이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에 있지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그가 수비수를 끌어내고 이때 벨링엄이 침투해서 득점을 만드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약간 내려와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는 장면이고 이때 호드리그 또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넘어오면서 수비의 시선을 쏠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때 벨링엄이 공격형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호드리구가 수비수를 끌어당기니까 그 뒷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벨링엄이 중앙에 있고요.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최전방에 있는데 이때 비니시우스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고 호드리구는 측면으로 약간 빠져나가면서 수비를 측면으로 유인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순간적으로 이 공간 사이로 뛰어들어가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는 비니시우스에게 일단 패스를 줬을 때 비니시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그 공간으로 벨링엄이 순간적으로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재밌는 게 뭐냐면 비니시우스가 요 가운데에서 볼을 잡았을 때 벨링엄이 앞으로 뛰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호드리구도 앞선으로 뛰어나가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의 자리가 바뀐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때 벨링엄하고 호드리구가 전방으로 뛰어나가면서 상대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을 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가 볼을 잡는 순간 비니시우스의 앞에 충분한 공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여기서는 자신이 직접 돌파를 시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비니시우스가 과감하게 앞선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비니시우스의 앞공간에는 충분한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전히 벨링엄과 호드리구는 계속 전방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가 섣불리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면에는 비니시우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서 여유롭게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장면도 보시면 벨링엄이 중앙,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좌우 측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때 측면에서 카르바알이 뛰어가고 카르바알에게 패스가 들어가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카르바알이 측면 지역에서 크로스 찬스를 맞이해요. 근데 이때 호드리구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뛰어나가면서 중앙 수비수 한 명을 측면으로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벨링엄이 뒤에 있다가 호드리구가 수비수를 끌어내는 공간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호드리구가 수비를 순간적으로 한 명 끌어내니까 당연히
그 뒷공간에 공간이 발생하고 이때 벨링엄이 그 안쪽 공간으로 뛰어들어가면서 크로스가 벨링엄 쪽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벨링엄이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장 몇 장면만 봐도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 이 세 명의 선수가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내고 누군가는 침투하고 누군가는 내려와서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고 계속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이 벨링엄이 어쨌든 스위칭을 많이 가져간다고 해도 기본적인 방향은 호드리구와 비니시우스가 공간을 만들면 벨링엄이 안쪽으로 침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벨링엄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간으로 침투하는 운동 능력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서 키가 큰 선수다 보니까 제공권도 충분히 갖춘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을 박스 안으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벨링엄의 제공권도 활용하게끔 만드는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벨링엄 맞춤 크로스를 올릴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는 이 크로스부터 시작하는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패턴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크로스가 이제는 카마빙가랑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긴 한데 크로스가 왼쪽 측면에서 볼을 잡으면서 사실상 빌드업을 대부분 주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크로스가 볼을 잡는 순간 당연히 상대팀 선수들이 한쪽 측면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면 이때 크로스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비니시우스도 침투에 들어가고 호드리구도 움직이고 계속 이 안쪽으로 움직여주면서 순간적으로 반대편의 공간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때 카르바알이 높게 올라오면서 크로스 쪽에서 카르바알 쪽으로 한 번에 방향전환 패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카르바알이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잡을 때 여기서 그냥 크로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호드리구가 순간적으로 움직여주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마찬가지로 계속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어줘요. 이때 벨링엄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면서 카르바알의 크로스와 벨링엄의 제공권 이 두 가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발베르데가 있죠. 발베르데 또한 공간 침투가 워낙에 좋은 선수고 그리고 박스 안에서의 경합 능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공간을 만들었을 때 주된 공간 침투를 가져가는 선수는 벨링엄이지만 뒤에 있던 발베르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약간 득점에 가까운 찬스를 잡는 선수들이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아니라 뒤에 있었던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크로스부터 공격을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는 장면인데 자연스럽게 왼쪽 라인에서 공격이 전개가 되니까 상대팀도 한쪽 측면으로 쏠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크로스의 패스를 받아서 비니시우스가 몸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비니시우스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있다 보니까 수비수가 비니시우스를 따라서 나가다가 순간적으로 벨링엄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팀 입장에서는 섣불리 비니시우스를 압박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벨링엄을 만약에 수비수가 따라가는 동선이 되면 이때 측면 지역에 있었던 호드리구가 또다시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었던 상대팀의 측면 수비수도 한쪽 측면으로 좁혀서 호드리구가 침투할 수 없도록 안쪽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벨링엄도 안쪽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호드리구도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상대팀 수비가 당연하게 한쪽에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때 비니시우스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반대편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카르바알에게 한 번에 패스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딱 이러한 과정처럼 계속 오른쪽 공간에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호드리구가 가운데 있다가 순간적으로 계속 측면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비니시우스도 반대편 측면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비가 좌우로 분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 뒤에 있었던 벨링엄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측면에서 볼을 잡는 순간 호드리구가 앞으로 나오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고 비니시우스도 반대편 측면에 있으니까 수비가 비니시우스를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벨링엄이 안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들어간 벨링엄에게 한 번의 크로스가 올라오고 벨링엄이 결과적으로는 뛰어들어가면서 크로스를 머리에 맞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벨링엄이 워낙에 머리를 잘 쓰고 제공권이 좋은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벨링엄의 제공권을 활용하는 것이 꽤나 좋은 선택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거의 비슷한데 크로스 쪽에서 패스가 넘어오고요 발베르데가 볼을 잡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때 호드리구가 또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벨링엄이 앞쪽으로 침투해 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대 수비가 순간적으로 호드리구와 벨링엄을 따라가면서 한쪽 측면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발베르데가 여기서 볼을 잡아서 반대편으로 패스를 전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카르바알이 측면으로 올라와주면서 볼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도 보시면요. 박스 안에서 벨링엄이 어느샌가 침투해 들어와서 머리에 볼을 맞출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호드리구는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벨링엄에 대한 움직임을 이번에는 상대 수비가 완벽하게 대처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호드리구의 움직임과 벨링엄의 움직임 이 두 명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상대 수비가 인지하고 커버를 하고 있으니까 뒤에 있었던 발베르데가 순간적으로 이 앞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발베르데에게 크로스가 올라오게 되고요. 이때 발베르데가 머리에 볼을 맞추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발베르데의 슈팅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이 볼이 벨링엄 쪽으로 떨어지면서 벨링엄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까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런 것처럼 레알 마드리드가 최전방 공격수가 없는 대신에 비니시우스나 호드리구가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공간을 만들고 이때 벨링엄이 침투에 들어가고 상황에 따라서는 발베르데까지 박스 안으로 들어오면서 오히려 이 9번 공격수가 없는 자리를 벨링엄과 발베르데가 박스 안에서 약간 득점 찬스를 잡게 되는 이러한 형태로 커버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 장면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나타난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요. 호드리구가 공격형 미드필더의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는 벨링엄이 올라가서 호드리구 대신 비니시우스와 함께 투톱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호드리구가 볼을 잡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호드리구가 볼을 잡은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벨링엄이 위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의 자리가 또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호드리구는 올라가 있고 벨링엄은 내려오고 있고 이때 비니시우스는 호드리구의 옆자리에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호드리구가 최전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계속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호드리구가 비니시우스 쪽으로 약간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니까 벨링엄이 호드리구가 유인하는 수비수의 뒷공간으로 침투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순간 벨링엄의 침투, 크로스가 반대편을 넓게 바라보면서 벨링엄에게 정확한 크로스를 보내주고요. 벨링엄이 박스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크로스의 정확한 패스를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 장면만 봐도 호드리구, 비니시우스, 벨링엄 이 세 명의 움직임이 너무나 유연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벨링엄이 기본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해 능력과 움직임이 너무나 뛰어나요. 그래서 이 장면도 보시면요. 이번엔 레알 마드리드가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인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에 있는 세 명의 선수가 모두 압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벨링엄이 측면으로 돌아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뛰어나가는 벨링엄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벨링엄이 볼을 받아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순간 앞선에 있었던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느냐. 비니시우스는 반대편으로, 호드리구는 오른쪽 측면으로 뛰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수비가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를 따라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수비수를 끌고 나가니까 중앙 지역에 벨링엄이 볼을 몰고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벨링엄이 안쪽으로 여유롭게 볼을 끌고 올라와서 슈팅까지 마무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가 없는 구병 공격수의 자리를 벨링엄 시프트라고 할 수 있는 비니시우스, 호드리구, 벨링엄 요 세 명의 조합을 활용한 다이아몬드 442 전용을 활용하면서 어떻게든 9번 공격수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리그 두 경기에서 벨링엄이 3골을 넣고 있잖아요. 벨링엄의 득점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쨌든 벨링엄의 득점력과 공간 침투를 활용해서 벤제마의 9번 자리를 메워주고 있기 때문에 벨링엄이 득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여기서 약간 이제 아쉬운 건 어떤 거냐면 비니시우스는 왼쪽으로 움직여주면서 호드리구와 함께 계속 수비를 끌어당기고 이때 공간이 발생하면 뛰어나가는 카르바알에게 패스 그리고 이때 카르바알이 크로스를 올려주면 벨링엄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마무리 이러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비니시우스 입장에서는 사실 지난 시즌에 에이스가 누가 봐도 비니시우스였는데 비니시우스가 아직까지는 이 다이아몬드 전형에서 약간 벨링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미끼 역할 정도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안첼로티 감독도 이 비니시우스의 활용법을 조금 더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이 안첼로티 감독이 정말 명장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쨌든 지금 9번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스쿼드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9번 공격수의 자리를 잘 메워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9번 공격수를 메우는 과정에는 사실은 벨링엄이 수비도 잘해서 수비를 할 때 보면 가장 먼저 내려와서 수비를 하는 선수가 또 벨링엄이에요. 그래서 사실 벨링엄이 공격에서 마무리하는 역할도 하지만 수비로 내려와서 수비도 하거든요. 요 벨링엄이라는 다재다능한 선수를 잘 활용해서 안첼로티 감독이 이번 시즌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의 전술을 그래도 잘 꾸려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에서의 에이스이자 그리고 전술의 가장 키를 쥐고 있는 선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벨링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